대학생 A씨는 지난달 27일 대구 동구청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천지 교인 접촉자라는 겁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청년들이 함께 책을 만드는 소소책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알고 보니 이 모임이 신천지 교인들의 포교 활동을 위한 위장단체였습니다. 청년들의 스토리 이런 거를 만들 작품을 만들면 자기들이 뭐 소정의 상품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을 또 소개시켜줘요. 심리 테스트라고. 너는 성경 공부를 해서 이런 거를 이제 단점을 보완해낼 수 있다. 대학교 저학년들이나 이제 저같이 고등학교 마친 애들. 이 모임은 대구문화재단의 생활문화동호회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돼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엔 185만 원, 지난해엔 2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올해는 대구 청년 커뮤니티 포털에 청년단체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신뢰감을 많이 얻었었죠. 후원을 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공신력이 있는 인증을 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구문화재단에 등록된 극단 나래도 신천지 위장단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단 측은 해당 단체가 사업 대상 조건에 맞아 선정된 것이라며 은밀하게 진행된 종교 활동까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분들이 서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그 등수에 맞춰서 드리고 있어요. 이 단체가 신천지 위장 단체다라는 거를 나중에 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알게 되었어요. 신천지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곳곳에 위장 단체를 만들어 신분을 숨긴 채 포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TBS 문숙희입니다.